이번에는 치열한 선거전을 승리로 장식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접전 끝에 승리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과 3선 도전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을 노린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대결에서 8년 만에 지방정부를 탈환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전이 인구도 줄고 기업도 떠나고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개인적인 기쁨을 떠나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새로 부흥시키는 게 가장 큰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4대 세종시장으로서 자족기능, 경제기능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문화예술, 복지 이런 분야에 더욱더 깊은 열정을 쏟아 넣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짓누르지만은 충남의 변화 또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